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시리즈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의 길에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이 함께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묵상팀에서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묵상팀에게 이렇게 주고 묵상팀들이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느꼈는지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는 그래요. 우리 한 권사님이 이 예수의 길에서다라고 하는 책과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서 이게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초대, 부르심, 그리고 도전, 대가, 뭐 이런 제목들 기억나세요? 오늘은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근데 이 주제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영적인 터널을 지날 때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일들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사순절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리즈의 중요한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쩌면 이 사순절,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하고 잘 맞지 않는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기쁨이세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던 기쁨을 우리들 안에도 충만하도록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참된 기쁨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풀어나가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기쁨의 이야기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조금 리마인드 한다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죠.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잇대는 것. 자, 오늘 우리의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름받았다. 너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위대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한 것은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참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또 헨리 나우엔은 오늘 이 다섯 번째 주제, 이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잇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있는 거죠.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은 우리들에게 새로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헨리 나우엔의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해묵은 슬픔은 있어도 해묵은 기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슬픔은 해묵은 슬픔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이죠.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 중에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설렘, 설렘, 환희, 기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을 떴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설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제가 쓴 원고를 다시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저도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틀리면 잘 커버를 해주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 이게 기쁨인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들이 눈을 떴을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근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헬리나 원인 그 책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선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려울 때 틀에 박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이게 둥지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두려움은 늘 우리로 하여금 안전을 생각하게 하고 안전을 선택하게 하죠.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아,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모으는 일을 해야지. 또 내 안전을 위해서 방어해야지. 또 내 안전을 위해서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틀에 박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을 찾기가 참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틀에 박힌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원자폭탄, 원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원폭을 먼저 만들려고 시도했던 건 독일이었어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알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몇 번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된 원자폭탄을 실제로 처음 사용한 게 어디냐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예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탄이 있구나. 그리고 미국이 혼자 원폭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평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원폭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53년도에 소련도 성공합니다. 이제 양강 체제에서 냉전 시대에서 이 둘이 딱 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 모든 나라들이 핵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북쪽에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근데 참 신기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위협을 느낄까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일들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방어체계들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주고 그 위협으로 인하여 또 다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거죠. 안전을 제일로 삼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안전한 자리에서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거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부분이죠. 또 헬레나 외에는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인하여 뿌리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삶에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뿌리 없는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쾌락을 탐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두려움을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두려움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가 좀 정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이 세 절을 읽는 동안 묘하게도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로 그러니까 아마 아이를 낳아본 이 엄마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이를 낳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탁 태어나는 순간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근심들이 다 상쇄되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온 기쁨이 이 모든 근심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 우리들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기쁨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잇대어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빠졌으나 이 상황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기뻐했으나 제자들의 슬픔과 애통은 그것이 잠시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쁨, 아직은 유보된 기쁨, 그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지내실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쁨은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순종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가상 칠언을 하시죠. 그 중에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예수님의 가상 칠언 부분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꼈던 거죠. 근데 헬리나 후에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셨다. 내 아버지는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닻이다. 기쁨의 닻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에 연결되어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버려졌구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그런데 왜 나를 버리시나요? 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유력한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저에게 긴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분이 이 길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믿고 나는 그 마음을 신뢰합니다. 이분이 힘을 얻는 것이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신뢰하지 않지만 그냥 이 목사가 자기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냥 목사 하나가 믿어준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힘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 내가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누군가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행이라고 말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자꾸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참된 기쁨은 우리들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빛나고 한결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우리들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태어날 때나 죽을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요 한 달 사이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두 분의 죽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전 이어령 장관의 죽음이었어요. 그분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멋지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암투병을 하면서 이 삶을, 그 죽음을 참 복되게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한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마 세상을 떠나시기 한 시간 전에 사람들에게 이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 시간 동안 설교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죽음이 슬프지 않구나, 저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구나,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된 기쁨은 슬픔 한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죽음의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들이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음을 기쁨으로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에게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주신 이 날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고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우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은 성공하고 부를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잖아요. 권력을 잡고 권력을 놓치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고통을 없애는 곳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찬양이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여기가 목요 찬양 예배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줍니다. 아, 이런 찬양이 우리 잘 아는 찬양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보 열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보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내 눈이 밝아져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 배운 게 있다.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의 삶에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 십자가의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과 죽음과 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들이 잘 됩니다. 그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잘 된다고 하는 이 기쁨은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오늘 그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챕터에서 했던 말 중에 저에게 하나 딱 떠오른, 정말 와서 와 닿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축, 셀러브레이션이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일, 우리 인생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날로 우리들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들이 경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아프고 그 힘든 이 날을 이게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선포하는 순간 우리들이 그 날을 경축, 셀러브레이트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재작년에 나왔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그리고 이 김상철 영화 감독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제자들을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그들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배신까지 했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전부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만약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화려함과 카타콤 중 어느 세계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부활 없는 화려함보다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거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고통을 경축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선에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떡을 뗄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경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들이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을 우리들이 경축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때, 오,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이 패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죽음입니다. 이날을 우리들이 경축하고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우리 신앙의 진리인 것이죠. 고통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날을 경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페루에서 빈민들과 함께 사역하던 때 방이 따로 없어서 옥상에 침대를 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비는 잘 오지 않지만 늘 흐린 날씨였던 페루에서 몇 달을 지내고 다음 주에 떠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에 내가 이제 한 시간 후면 떠납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도 내 가방을 보고는 정말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어머니 소피아가 어린 조니에게 푼돈을 주자 아이는 가게로 달려갔고 이미 정오가 되어 버스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에 불안했어요. 조니는 큰 코카콜라 한 병과 과자 두 개를 들고 돌아와 파티 시간이에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더니 그 집에 하나뿐인 잔에 콜라를 부어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게 했어요. 이어 과자를 잘게 쪼개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13살 소년과 파블리토는 음악도 있어요 라고 하더니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지직거리는 낡은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아이가 음악을 틀더니 우리 춤도 추어요 라고 말했어요. 12시 15분에 집을 나서야 하는데 정오에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콜라 조금과 과자 조금, 춤 조금으로 이루어진 파티였어요. 그들과 웃고 또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 가방을 들고 버스 타는 곳까지 함께 배웅해 주었어요. 우리는 헤어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요? 나는 그들의 가난과 여러 어려움과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어요. 현실은 냉혹했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기쁨은 어떤 풍족함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임하며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저에게 떠오른 게 6.25 때 6.25가 지나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월드비전이에요. 마피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아들을 돌보는 그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저에겐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못 사는 나라 이 한국 땅에 그 고아들을 돌보기에 왔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은 무엇일까? 제가 한샘치고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있었죠. 몽골에 있는 밝은 아이들의 모습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들, 또 태국에 우리들이 센터를 건립해주면서 거기에 있는 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와,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풍족해서 그들이 안락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살아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가? 지난해 사순절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예화인데 제가 이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느 가정에서 가장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 사업이 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도 어두움이 확 들어옵니다. 식구들이 다 느끼는 것이죠.
말도 없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아버지 사업은 망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색이 드러나니까 이 아들이 집에 오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려는 순간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찬송 소리에 현관에서 그만 딱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에 순간 떠오르는 것이 아, 우리 집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찬송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도한 일이 생전 처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망한대요. 하나님이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더랍니다. 우리 집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집에 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기도하고 나니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랍니다. 엄마는 찬송을 하고 아들의 얼굴 표정은 바뀐 것이죠. 그 후에 남편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은 망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망한 집의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이분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중학교를 다니던 아들의 믿음이 놀랍게 눈을 뜬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그 장로가 된 중학생의 간증입니다. 기쁨이 뭔가요?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있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부르짖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복하는 기쁨인 것이죠.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샘치고 헌금을 요청했었죠. 아가페병원. 그때 우리 한 장로님, 정형외과를 다니는 장로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 안지가 꽤 한 40년 가까이 우리 만나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장로님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나교회 처음 장학위원회를 만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의대를 다니던 때 그리고 결혼을 해서 힘들었던 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제가 알아요. 그 장로님 선교를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분이 뭐 완벽하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인터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분에게 떠오른 단어가 딱 두 글자였죠. 선교. 아, 그분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기쁨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나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쁨이구나. 이 사순절 우리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또 일어났을 때 어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근심으로 인하여 제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때가 되면 죽을 텐데 제가 죽음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기쁨을 선포한다는 거 더 이상 내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힘들게 지나왔어요. 많이 잃어버린 기쁨들. 자, 우리 기쁨을 회복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공동체를 놀랍게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